처음 구조할 때 팔이 엄청 다쳐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살리려고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이미 팔이 이제 이게 재건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세 번인가 두번 수술을 하고 그냥 결국은 절단으로 마무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쩌다 다쳤는지는 그냥 모르세요? 다친 채로 구조대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냥 버려지면서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아마 어떻게 다치지 않았을까. 6일에서 사실은 차에 사실은 교통사고 제일 많죠. 교통사고. 따라오다가 치위가 좀 다리가 고절되거나 막 이렇게 뭐 위되면서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유기할 때는 케이지에 넣어서 유기했으면 좋겠어요. 안 다치게. 차라리 아니면 어디 묶어놓고 가든지 그냥 풀어놓고 차에 가다가 애를 내려놓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정말 그 아이 두번 죽이는 거예요. 주인 차를 따라가다가 이제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좀 다반사도 사실 너무 안타깝죠. 다리가 이제 더 신경과 근육이 다 손상돼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절단으로 거의 이제 수술을 1차 했지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팔 없는 걸 전혀 모르겠는데 뛰어가지고 까만 애들이라 조금 다행히 표가 좀덜 나고 털이 조금 이제 더 길고 나니까 지금 많이 그렇게 편한 노는 거나 뭐 지내는 거는 전혀 지장 단지 그냥 하나가 불편하다는 것뿐이지 뭐 팔이 하나 없다고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성격 되게 좋아요, 근데. 그냥 성격이 너무 좋아요 우리 삶이 계속 사람을 그리워해서 저렇게 안아달라고 하니까 진짜 좋은 가족 만나가지고 남은 여생을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네. 유기동물을 부탁해.